여기 옆에 있어야 되는데. 그러게. 오늘은 남편이 이따가 출장을 2주 동안 갈 예정이어서 지금 출장 가기 전 마지막 데이트로 집 앞에 베트남 먹으러 왔어요. 있어? 뭐 화난다오? 그건데 어디? 화난다. 아, 저 있네. 화난다오. 여기 가로수길인데 뭐 베트남 현지인이 요리를 하고 뭐 평이 괜찮더라고요. 좀 먹어봐야겠어요. 뭐, 사람 많다. 진짜 두 개만 시켜? 어, 배가 불러서. 그러면. 그 사실 아까 씨를 클리어해서. 나 그러면 이러면 안 되나? 이거 분짜를 시키고 일단. 아하. 분짜랑 쌀국수 먹고 퍼버, 아니 퍼버래 퍼버 먹고 반미 푸나이 갈까? 푸른가? 자기 먹어 나중에. 오케이. 오늘 정수 추천 맛집. 이름 그렇게 말해도 돼? 아, 안 돼. 고수 많이. 고수는 못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겠지만 한번 맛있게 먹으면 진짜 잘 먹을 수 있는데 고수 그치? 한 번만 맛있게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고수 매니아. 쌀국수가 먼저 나왔는데 근데 비주얼이 진짜 딴 데서 약간 못 본 느낌이다. 진짜 베트남 같아. 위에 엄청 분명히 뭐가 많이 있는데 메추리알도 들고 잘 먹어봐봐. 아, 또 그래 뜨거워. 고수 팍팍. 잘라서는 안 돼요. 아니 틀려.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? 괜찮아. 매워야 돼. 레몬 레몬 레몬. 죽인다. 국물 진짜 죽인다. 이거 얘가 별로 간이 안 쓰서 섞어도 될 것 같아. 그만. 내가 알아서 할게. 아, 내 문자 말래. 그래서 이거 섞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맛있다. 이런 것도 너무 맛있어. 국자는 국자랑 사부지랑 같이 먹는데 얘가 여기다 섞어서 먹으래요. 그냥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. 이 야채? 너무 뒤에가 유니크로라. 뒤에는 내꾸겨져 있고 얘가 맛이 어떨까? 일단 나는 짜도를 먹겠어. 짜도 짜도 하나 먹어. 이게 너무 맛있어. 원래 그냥 좋진 않았어. 맛있어.
진짜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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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맛있게. 이게 맛있다. 이제 또 와야겠다. 여기네. 백기장. 호수 안에 고기가 있네. 고기랑 아 밑에 있네. 아까 달걀도 안 먹었지? 먹었어. 아 먹었어? 응. 또 먹어야지. 빨리 먹어. 아 여기 갈 줄 알았는데 진짜 라면이 아니라. 여기요. 저도 달라요.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. 말할게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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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밑 예쁘장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야지. 아, 이 집은 저번부터 막 순간집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지나가다 나왔네요. 다음에 여기 먹어봐야겠다. 다음에는 꼭 여기 후기를 들고 오겠습니다. 반미는 포장을 해왔는데 식어서 맛이 좀 덜할 것 같긴 해요. 그래도 친오빠를 하나 사다 줬는데 엄청 맛있다고 후기가 와가지고 매우 기대가 됩니다. 맛있다. 아니 이 집이 맛있네. 음식이 오스트리아 오르주라는 데인데요. 저번에 한번 와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. 와인을 안 마실 수 없으니까 한 잔씩. 맞아. 근데 여기 과자도 되게 맛있어요. 맞아. 김밥처럼 말하지는 않고 진짜 맛있어. 위쪽에 트러플 오일이랑 아이올리오 좀 뿌려드릴게요. 네. 아이올리 맛있겠다. 아 맛있겠다. 윤기 없죠? 진짜 네,
이 과자 같은 게 맛있어요. 존나 만난 것. 맛있다. 근데 이거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. 아, 진짜. 짠. 그리고 많이 화이트라고. 네. 네. 거기 있는 거 다 드릴게요. 너무 맛있겠다. 뜨끈 거 이거 하나 더 시켜야 될 수도 있겠다.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. 네, 먹을까요? 응. 먹어봐, 먹어봐. 이번에 생년이네. 요리스를 가서 오빠랑 이거 먹고 너무 맛있어. 이건 뭐 1인 1메뉴. 찍어 알아요. 먹었는데 또 생각나. 너무 후루룩 사라졌어. 파자리가 좋은 게 만드는 거 볼 수 있으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. 저번에는 테이블 안 갔거든. 마셔봐요. 맛있을 거예요. 고기 잔이 이쁜 것 같아요, 이전. 아, 그러게요? 이쁜 것 같아요. 근데 언니 저 이전 처음 봐. 진짜요? 저 언니한테 막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. 뭐. 잠시만요.
요거까지만 찍고 진짜 상큼할 것 같아.